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같은 시간대 제일 전시실에 와 있습니다. 저희가 좀 기억할 만한 것은 이제 1950년대 서울에 있는 실제 그 어린 학생들이 옛날에 비웠던 모습하고요. 이쪽은 남자의 모습, 이제 1950년대 이와 같이 저 실제 초가집 밑에서 어렵게 살던 그런 모습들, 이것도 이제 연을 만들어 사는 모습들이 저희가 꽤좀 옛날 그림을 봤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아낙네들이 실제 살면서 하던 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곳 일전시실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이제 50년대부터 80년대 전시실인데 이제 서울시 외곽의 장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매우 좋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. 이쪽에서는 이제 그 이영록 시인의 1917년도부터 20년대에 있는 그 서울의 57년도 아침에, 그 다음에 물동이, 공덕동에서 이제 아침에 물을 메는 그런 모습들, 그 다음에 이제 전원으로 실제 다니는 그런 모습,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녹번동에서 집, 그 옛날 그 진짜 초가집에서 기와집을 하던 거, 그 다음에 꿩을 이렇게 팔던 거, 세 장소, 그 다음에 여기는 구두 같은 거를 이렇게 실제 하던 모습들이 참 정겹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말죽거리에 실제,